샴푸. 아, 애들이 원체 뛰는 걸 너무 좋아해서 같이 막 놀자는 그런 신호예요. 그만해! 빵야! 빵! 안 돼, 안 돼, 이제 그만 쉬어. 빵! 짝꿍! 하나, 둘, 짝꿍! 아, 언제 한번 뛰다가 한번 뒤로 넘어져서 다칠 뻔한 적이 있어요. 하나, 둘, 점프! 덤블링 모여주세요. 다리 근육이 일단 두꺼워요. 지금 보면 관절 운동이 되게 원활하게 잘 움직이고 있거든요. 관절이나 뭐 우리 근육 쪽이나 인대 쪽이나 이렇게 뭐 좀 이상이 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축복받은 몸이라고 하니까 애들 뭐 하고 싶어 할 때는 마음껏 뛰어놀도록 괜찮을 것 같아요. 보면은 하고 싶어 해야 하고 만들어주게 했어요. 그럼 우유 사줄까? 너 can't say no. See that body.
sexy m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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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m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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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at? 커비가 난 토끼야. 나는 토끼예요. 아. 이른 아침부터 뭐 이렇게 만든 게 커비 키즈가 타는걸 좋아했고 겨울이라 수제장으로 세상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셀러예요. 머리에서 정이 울려 띵동 댕동 진짜가 나타났다 느낌이 좋아 진짜가 나타났다 really really good 나한테만 녹아줘 심각하게 not my time oh yeah. 눈가에 oh. 담긴 게 럭시 나에게만 어울려 그게 나인 걸 알아봐 yeah. 애들이 저주한 것 같아요. 참 잘하구나. 다음에도 한번 더 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가 나타났다 느낌이 좋아
야바이 하시게요? 네, 포토가 야바이를요 너무 잘해요. 혹시 이 패턴을 포토가 기억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도 닦으면서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보호자님이 훈련을 잘 시켜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아니에요. 제가 훈련 잘했으면 셋다 잘해야죠. 뚱 일로 와봐. 노! 또 일로 와봐. 뚱이 앉아봐. 뚱이! 봐봐. 뚱이 이거 봐야 돼. 이거 봐봐. 얘 지금 까먹었어. 왜 깽판 쳐? 할머니 그렇지? 아 진짜 계속 의식해. 아 너무 웃기고. 토토가 그럼 야바이를 왜 잘하는 거예요? 토토는 애기 때부터 식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강해요. 토토는 야바이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엄마랑 이제 간식 먹는 놀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뚱이가 다 먹으면 뚱이 거 자기가 먹으려고. 뚱이 거 지금 먹으면 된다. 더 도전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시도 한번 해보려고. 이게 사놓은 게 있거든요. 가르치려고 사신 거예요? 네.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할 수 있어, 토토? 토토, 이거 뭐야? 에이. 에이. 토토, 에이.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같을 때도 있고 뒤에 자크 열면 사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오메! 3개월쯤부터 그랬는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원래 다 이렇게 앉는구나 하고 있다가 다른 분들이 왜 그렇게 앉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알았어요. 앉는 게 신기하구나. 이렇게. 손을 깎아. 손을 깎아. 효주야. 맨날 앉아있으니까 걱정이 되긴 해요. 일단은 정선생님 고양이에 비해서 뭐 특별하게 변화가 있다는 것이 않거든요. 그래서 허리 변화 이런 것들은 지극히 정상적이고요. 저게 불편함 절대 하지 않거든요. 우연히 한번 취해봤는데 어? 괜찮은데? 은근 편한걸? 이렇게 생각이 되고 편한 자세가 바꾸기가 귀찮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결국은 살만치잖아요. 애주도 똑같이 그렇게 될 조짐이 좀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좀 움직이는 거를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만. 유주야, 너 운동해야 된대. 알았지? 운동하자. 열려라. 동물농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게 두부 개인기예요. 아, 이거예요? 왜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끔 쳐다보면은 일어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놀래서 이게 고양인가 뭔가 미어캣인가. 신랑이랑 태그에서 퍼즐 맞추고 있는데 이제 그게 궁금한지 그때부터 이제 서서 구경하더라고요. 어? 또 하나? 두부 TV 그만 보고 일로 와봐. 이거 간식 먹자. 깎아 먹을까? 두부 TV 그만 보고 일로 와봐. 길면 5분까지도 서니까 이제 일어날 때도 아무래도 관절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고는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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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얘가 이게 이제 딱
그 동기가 되는 게 호기심. 위에 뭐 있지? 밑에는 뭐 있지? 하고 이제 자기가 궁금했던 거죠. 호기심 또는 경계심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근데 우리 두부처럼 오랜 시간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두부! 거기 뭐 있어? 거기 뭐 있어? 보호자와 유대관계가 좋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보호자의 반응에 동기부여가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14종 CBC 전해지면 안 돼요. 이거 그게 지금 건강한 상태고 얘가 또 이거를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걸 나이 들어서까지 할 경우에는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는 일단 이런 행동을 할 때 무관심한 이런 태도를 취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예스. 바램은 없고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고 활발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강아지처럼 뻥뻥 이렇게 짖지 않아요. 야! 그래서 짖는. 오메. 저는 강아지가 이렇게 짖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거. 여기 좀 크면 괜찮아지려나 뭐 이러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맞아. 다 그래 짖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개가? 네. 주인분이 뭐 이렇게 계속 똑같은 액션, 똑같은 소리를 내다보면 나 저걸 해볼까? 미믹이라고 이제 흉내내고 싶은 게 생기는데 노력의 결과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능을 타고난 애들이 주인분의 강력한 후원 아래 갈고 닦고 노력까지 합쳐지니까 저희가 볼 때 되게 신기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야! 차라.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래서 이제 가족이구나 몰랐거든요. 키우기 전까지 키우고 나서 그런 게 하나씩 생겨서 이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사오라 불 좀 켜줘. 사오라 빨리 와봐. 사오라! 그래, 불 켜줘! 왓! 아이치! 아이고, 됐어! 아이고, 붙은다들 부들 1살 사오리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1살밖에 안 됐는데 저희 집 살림을 제일 잘 보는 것 같습니다.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하는 모습을 좀 많이 따라하고 뭐 불 끄거나 냉장고 문 닫을 때 이런 모습 이제 따라할 때 제가 귀여워하고 예뻐해서 보니까 좀 많이 따라하게 된 것 같아요. 빵!
많이 쓰셨네. 제가 반 씻겨져 있는 까지 안 들어와요.